그냥 2인용 맵이라서 힘들 것 같아요. 에이클리스라서 변수가 너무 없을 것 같아. 또 이미 대회에 나는 모르겠어. 그 일단 그러니까 이용 선수의 그 플레이를 뿐까지 이런 식으로 막는 방법이 있어. S 누르면서 아야 비켜준다. 꽤 대단한 티라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에서 넘어서 오 잘 나갔는데 성과를 때렸는데 이거는 도적 선수고 또 거기다가 아이디가 히어로. 아 이러면 입고 나와 있던 그게 의미가 없는데. 아 20개월 연습구도 고맙습니다. 침료 원하는 대로 서로 그 앞마당을 가져. 너무 안전하게 하는 그런 경기가 엠베러시. 네. 상대방 본진한 쪽에 이제 상황을 보고 엠베러시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호 선수가 보여줬었던 근데 토스도 어차피 3질까지 찍으면서 38런 찍으면 돼 가지고 네. 벙커가 좀 느렸어요. 그리고 가스도 너무 빨리 깨고 있고 지금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 테란 최적화가. 자, 볼게요. 반응. 독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완성 직전에 오른쪽으로 돌리고. 반응 괜찮았는데? 이거 그냥 원딜 먹고 시작하면 돼. 이러면 실드는 절반 정도 벗겨졌고 일단 그 뭐 엠베로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질러의 그 뛰는 그 속도 자체는 늦춰놨거든요. 네. 마린 컨트롤만 괜찮으면 큰 피해 없이 막을 와우. 바닥 지어야죠. 체력 많이 빠진 상황에서 머린 세기 지금까지는 좋은데? 아 킬수 안 보이는구나. 그림이죠. 네. 뭐 현재까지 박으면서 계속 건설 중입니다. 하나 가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오 무슨 컨트롤 다 보면서 잘하네. 뭔가 좀 크게 피해 입은 부분. 근데 이 서플이 막힌 거 아닌가요 지금? 배추 자체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 서플 탁 돌리나? 오 서플도 잘 돌리고 오, 잘하는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킬수를 못 냈으니까요. 네. 깔끔하게 좀 막아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막으면 테란도 할만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토스도 나쁠 거 없긴 한데 그 이후에도 근데 테란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털에 지을만 하거든. 엠베 지을만 한데?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는 이 구동 다크 같은 그 드랍일까?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다크 드랍 뭐 소수도 충분히 뺐을 때 승률이 다크에는 좀 죽기는 힘들어 테란도. 그 정도로 힘에도 의존하 시간을 뺐거나 데미지를 주고 자신이 선벌천에 거기다가 뭐 이런 부분은 안 빌드 상은 이용님이 좋긴 한데 지금 보면 일단 원 털에 투 털에 그리고 셔틀 날라오는 거면 쓸 털에까지 받으면 진짜 테란도 할만한데. 앞마당 쪽과 본진 쪽에다가 털에 하나씩 세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제 프로리그 아예 안 나. 아 50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리버만 생각하는 거 같아. 셔틀을 어쨌든 받기 때문에 그 셔틀에 대항해서 레이스까지 지금 뽑으면서 좀 늦어. 하는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다 크거든요. 네. 그리고 털에를 파괴하게 된 다음에 이거 난리 납니다. 그렇죠. 잘 들어왔어. 다크 안으로. 기본적으로 아 리버만 생각했네. 그냥 다크가 썰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다크 일단은 떨어져서 빠르게 제압이 안 된다면은 터렛을 이어가기로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가기 낯대르긴 한데. 보통 다크로 이 정도면 짜증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터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네, 최대한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써는 게 있거든요. 네, 벌쳐진 룩인데 마인 폭사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옵저버도 있고 옵저버. 여기도 하나가 아비터네. 안지겠다? 아비터. 오 이거 돌아서 갑니다. 건물에 막혀서 좀 애매했거든요. 네. 여기서는 조기 끊어냈고 위에서 정리. 여기는 건물을 좀 깼거든요. 아 안 좋아요 이거. 사람 조졌습니다. 아니 다크 드랍이 좋은 게 조금만 짜증나게 해줘도 좋아. 토스가 진짜 인구수가 좀 막혀서 일부는 특히 이렇게 부자스러운 상황에서는 연출되긴 했었거든요 테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낫기는 아 포세르츠도 가네. 이런 아비터까지 동원돼. 그래서 이용 선수가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는 그 전략을 선택을 한 듯합니다. 뭐 드랍십을 살짝 쓰긴 했습니다만 결국 정면 쪽을 빠르게 뚫겠다라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 팩토리 숫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자랑하는 어쨌든 스피드와 조이기 예 그리고 밀어붙이는 힘으로 지금은 빠르게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네네. 자 병력으로 먼저 위쪽으로 올라오는 병력을 쫓아내고 있거든요. 저 위로 도는 드랍십이 있고 네 여기는 캐논 하나 좀 완성되어 있는 상황. 오 이거 그냥 들어가서 병력이 지금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드랍십에 네.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탱크 옆으로 드라군 다수가 붙어버렸어요. 네 여기 있는 병력은 정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 탱크가 있습니다.
잡아냈고요. 쭉 다 막혀버렸어. 지금 대놓고 옵저버가 상대방의 병력 규모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은 너무 망했는데 급한데 너무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탱크가 굉장히 좀 아프게 다,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시간을 그만큼 이거... 탱크를 다시 모으려면 뺏어야 되니까 뺏겼으니까 시간을 그렇죠. 원래 그런 좀 다스팩토리를 늘리는 식의 그 빠른 그 공격 자체가 맞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프로듀스가 그냥 거의 거저 잡아냈으니까요. 네. 네. 마인 제거하면서 조금 자팍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터 좀 들어가는데요. 아비터. 와, 도면 그냥 시원하게 되게 방금 끝났다. 얼린 상황에서 지금 4기가 도면은 이런 거 타이밍 안 주지. 그냥 들이 받죠. 질러 달려들고 있어요. 자, 이게 두강 들어온 상황에서 이 탱크 라인 지금 무너지고 있고 언덕 위쪽에 있는 탱크 도기관을 버티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는 병력이 좀 뚫리거든요. 마인밭이 일단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 병력이 달려들어오는 오. 어떤 속도에 그냥 힘에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물량차의 물량의 힘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입구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히 그 현재 그 상황 자체를 잘 파악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그런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찍어 누르는 그 형태로 가는 공격 자체가 이건 뭐 무조건 프로스가 이득을 볼 프로스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죠. 이영훈 선수 공격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물량으로 찍어 누르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영훈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크드랍이 진실의 방 님 별풍선 아이고 진실 형님 도면 승제 좀 맞췄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개 고맙습니다.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아비터까지 빠르니 힘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세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추가 병력이 올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터로 얼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원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덕 위쪽에 있는 탱크 디펜시브까지 걸어주면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원의 길러들이에요. 또 이 물량의 차이를 네. 극복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돼버렸죠. 네. 계속 지금 짜내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영웅 선수입니다. 벌써 생산하고 디펜시브 걸어주면서 탱크 한 기 끝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 여기 자원줄이 커져요. 네, 자원줄이 앞마당은 이미 계속 데미지를 네.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지금은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물량은 일단 2일업은 됐어요. 찰랑찰랑 차면은 바로바로 소비를 해버리는 이런 소모전의 또 강자거든요. 네. 시간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지금 2일업이 완료가 됐고 들어가서 소모전만 해줘도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제 나오겠다 지금. 그리고 이 네, 마인드 올려줘요. 바람에 화력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영우 선수입니다. 네, 2병력 잡아냈어요. 평지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죠 지금. 네. 여기 자원주 지지 물량의 도제요. 이번 경기 상담의 움직임 부분은 이후 수비하고 물량으로 찍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